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나 궁금하시죠? 제가 그전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저의 프로필이 도대체 나무위키에 어떻게 돼 있는지. 오늘은 저의 프로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목차. 활동 2010, 70, 89, 20, 21, 22. 그래도 빼곡히 했다. 쉬지 않고 했군. 음반, 팬덤, 여담, 사운드 클라우드 활동까지 써있네. 자, 이제 여기를 읽어볼게요. 제이 핑크 사진, 저 피부 하얗게 나온 걸로 바꾸시면 안 돼. 본명, 강주희. 출생, 1999년 5월 6일. 23세라고 돼 있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신체, 158, 42.2kg? AP형 215, 허리 21인치가 누가 그랬어요? 나 허리 21인치? 내가? 21은 사람이에요, 이게? 21은 사람 허리가 아니에요. 거의 꿈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42.2kg가 제가 옛날에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던 적이 있어서 보신 것 같은데, 깡말랐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2kg 정도 더 찌지 않았을까 싶어요. 패스. 부모님 있고, 언니 있고, 남동생. 반려동물, 반려견, 베리, 반려묘, 꿈치. 정확합니다. 베리는 저의 여동생이고요. 반려묘 꿈치는 저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리가 꿈치의 이모예요. 남매가 아니란 점을 알아주세요. 학력. 근데 저는 깔끔합니다. 초중고. 인천 부평초등학교, 그리고 인천 안남중학교까지는 저희 동네에서 다녔고요. 고등학교는 제가 데뷔를 하기 위해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로, 네. 졸업을 했습니다. 이 안에 막 상장 받은 거 이런 거안 넣어주나? 말씀하시면 없어요. 네. 그리고 데뷔 2017년 로시 싱글 1집 스타즈. 데뷔로부터 지금 1889일째래요. 거의 2000일이 다 돼가네요. 2000일에 뭔가 하고 싶다. 그리고 INFP, MBTI. 제가 이게 한 번, 두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ESFP 땐좀 거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말도 많고, 그리고 카메라 앞이니까 제가 좀센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블루밍 앞에서는 E이고, 뭐 혼자 있을 때는 무조건 I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INFP에 대해서 좀 많이 파헤쳐 봅시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반려견 베리, 꿈치 인스타까지, 저의 사클까지, 사운드 클라우드도 종종 업데이트하니, 사운드 클라우드도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싱글 스타즈로 데뷔한 대한민국의 R&B 가수이다. R&B 너무 한정된 느낌이에요. 저는 R&B 포함 조금씩이라도 많은 장르들을 소화할 수 있는 네,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팬덤. 2019년 2월 28일 블루밍이라는 공식 팬덤명이 생겼어요. 원래는 제가 블루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블루밍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려다가 이제 회사에서 회의를 한 결과 영어 스펠링으로 블루밍 이쁘다 해서 이렇게 지금으로 LOO로 했는데 뜻을 찾아보니까 꽃이 만개한다는 뜻을 가졌대요. 한 가지 엄청 신기했던 거. 이걸 만들고 몇달 지났을까요? 아이유 선배님의 블루밍이 나왔어요. 심지어 그 영어 블루, 그 색깔 블루로 나와서 선배님 내, 날 위해 불러주셨나 이런 정말 망상도 많이 했고. 블루밍 영원하다. 화이팅. 좋아하는 뮤지션 아이유, 샘김, 적재다. 만나면 옷과 기타에 사인을 받을 거라고 한다. 감사하게도 다들 뵀습니다. 근데 아이유 선배님은 사실 뵙지는 못했고 콘서트를 갔어요. 멀리서. 멀리서 봤습니다. 정말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때. 그리고 신승훈의 수제자이며 신승훈이 새로 도우시로시 컴퓨진 소속이다. 신승훈을 매우 존경하며 아빠처럼 따르고 있다. 맞습니다. 나 부끄러워서 저희는 너무 가족이기 때문에 얼굴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는 이마. 어릴 때는 볼록한 이마를 싫어했으나 자기 이마를 좋아하게 되었다. 맞아요. 제가 이거 진짜 싫어했어요. 제 친구랑 같은 모자를 쓰면 안 맞고 저는 여기서 끼는 거죠. 그래서 제 별명이 앞뒤 짱구 뭐 땅콩 이런 거였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이게 또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이마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일 잘하는 음식 계란찜. 닭발과 질게 먹는다. 그러나 오이는 싫어한다. 제가 한 번은 하고 싶은 컨텐츠가 다이어트 요리. 옛날에 제가 저탄고지하고 다이어트 할 때는 고구마 빵도 만들고 닭다리살로 만드는 저당 저염
닭볶음탕도 만들었었고, 제육볶음 했고, 버터에 이렇게 구워 먹는 소고기 이런 거 하고.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거를 제가 팁을 공유하는 부엌을 활용할 겸 써볼까 합니다. 닭발은 저 일주일에 아직도 두 번은 먹어요. 친구요. 그리고 오이는 싫어요. 가족이 음악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맞아요. 언니는 CCM 가서 아버지는 LP와 테이프를 모으신다고. 아버지의 LP가 아빠 고등학생 때부터 모은 LP인데 아빠가 먼지만 쌓이고 그걸 버린 줄 알았대요. 근데 엄마가 찾으니까 나온 거지. 잘해서 제가 한번 당근마켓에 팔아볼까. 스트레스 먹는 것을 푼다. 정답. 먹고 마시고 자고.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는 편이다. 맞아요. 엄청. 아 근데 옛날엔 심각했어요. 스토리가 없었을 때 게시물을 뭐만 하면 올렸어요 진짜. 근데 이제는 게시물은 많이 안 올리고 스토리를 저는 사람들이 강주희는 뭐하고 산다를 알 정도로 쓸데없는 걸 많이 올리는데 원래 그러라고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음색이 아이유와 비슷하다. 와우. 정확히 말하면 하이톤에서 아이유보다 음색이 조금 더 굵다는 것 정도 빼면 비슷하다. 물론 창법 자체는 다르다. 얇은 노래들을 부를 때에 다들 아이유 선배님과 비슷하다고 또 했고 아이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꿈꾸던 분이시고 근데 아이유 선배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아이유 선배님은 다 잘하시기 때문에 네 하지만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1월 1일 몸무게를 측정을 실천 중이다. 그렇게 살다가 강박증이라는 게 생겨서 사람이 피폐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역시 다이어트는 땡길 때 하세요. 그리고 고양이 꿈치를 키운다. 꿈치 인스타 계정도 있고 집사가 아닌 맘이라고 부른다. 꿈치가 직접 계정을 관리한다. 맞아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희 꿈치가 직접 하고 있고 요즘은 꿈치가 인생 만사가 귀찮으셔서 네, 올리지를 않습니다. 좀 다른 고양이 계정을 많이 봐요. 네, 다른 고양이들은 엄청 비벼대고 애교도 많고 도망가지도 않고 하는데 저희 꿈치는 비교자예요. 3주년 팬카페 해주시고 4주년, 5주년까지 해주셨습니다. 저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맨날 울어, 나는. 블루링 미안해요, 이러면서. 꼬박꼬 미안해요. 저 따위를 이러면서. 블루링 화내고. 작곡, 작사 연습도 꾸준히 하고 있다. 꾸준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바뀐 게 없네요? 나무위키.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 변함없는 사람이니까. 네, 이제 나무위키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제가 이 로시의 직접 쓰는 프로필입니다. 제가 뭔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서 수정을 하라고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활동명, 로시, 강주희. 이젠 내가 로시 같고 내가 강주희 같고 막 그래요. 데뷔일 20171109 내혈의 캐논 AB였다. AB형 MBTI INFP 취미! 저의 최대 고민이에요. 로시 취미 찾기 프로젝트 한번 하고 싶어요. 그나마 저의 취미 혼밥하면서 넷플릭스 보기 넷플 보고 일기 쓰기 필라테스? 이런 거? 이런 거네요. 진짜 재미없죠. 노잼이죠. 그리고 특기 저 근데 특기 얘기 잘 들어줘요. 아마? 고민 상담. 들어주기? 들어주긴 하는데 조언은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계절. 저는 제가 태어난 봄. 싫어하는 계절. 여름. 겨울도 추워서 싫긴 한데 그래도 겨울엔 좋은 게 추우면 창백해지는 거 알죠? 얼굴 하얘져요. 약간의 쿨톤이 되거든요. 여름 되잖아요? 애매해져요. 얼굴색이. 화장도 안 먹고 땀나고 가뜩이나 마스크까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름이 싫어요. 내 매력 포인트 동네 누나 같은 친근함 친구 같고 누나 같고 동생 같고 나이를 안 썼구나. 나이 만 23살 가족관계 엄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 있잖아요. 걔 사촌 애기요? 아니요, 베리. 아! 베리도 있구나. 베리, 꿈치까지 써야지. 아들. 별명. 아시죠? 왕만댕이. 또 뭐 있을까요? 별명. 홍시. 홍시의 썰도 제가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친구들이랑 카페를 갔어요. 넷이서 갔는데,
그땐 어리고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잔만 시키자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민폐인데. 그래서 넷이서 갔는데 두 개를 시키자 해서 내가 아무거나 시키래요.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아무거나 해. 그래서 하나 홍시 스무디 시키고 하나는 또막 다른 쉐이크 이런 거 시켰는데 저 빼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홍시 시켰다고. 이 많은 메뉴 중에 왜 홍시를 시키냐고. 내가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니네 아무거나 시키래며 이랬는데 그 뒤로 얘네가 저를 홍시라고 불러요. 장점. 모르겠는 건 여러분이 말해주세요. 장점. 난 몰라. 내 장점을. 단점? 단점. 쉽게 우울해지고. 상상력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상상하느라 잠못 자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저의 단점인 것 같아요. 잠버릇. 이거는 전 몰랐는데 제 친구가 말해줬어요. 제가 자다가 노래를 부른대요. 노래를 부르고 작곡을 한대요. 꿈속 안에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순간 깬 거예요. 바로 녹음을 했거든요. 일어나서 다시 아침에 들었다. 이게 뭔 소리지?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부른대요. 말버릇. 뭐 있지? 말버릇. 화이팅! 화이팅은 진짜 습관 됐어.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안 하면 찝찝해. 진짜. 완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약간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서, 아, 저는 이런 걸 해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저의 약간 고쳐야 되는 말버릇인 것 같아요. 패션 스타일. 저는 오버핏. 그리고 단색, 와이드 팬츠. 가끔 제 집에 치마가 트레이닝 치마 하나, 롱 치마 하나, 그리고 숏 치마 하나다. 그럼 치마 세 개. 스트레스 해소법. 매운 거 먹기. 마시기. 자기. 그리고 요즘은 일기처럼 편지를 써요. 나에게도 하고, 뭔가 이 지인과의 갈등이 있거나, 이 상황에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말하는 편지도 쓰고, 저에게 제일 마음에 좀 안정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서, 꼭 여러분들 한 번씩 글을 적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좌우명 전 바뀌지 않았어요. 자신감은 갓돼. 자만은 하지 말자. 좌우명 때문인 건지 자신감조차도 없어가지고 대표님이 조금은 자만하라고 저한테 조금은 뻔뻔함이 필요한데 너는 자신감도 없고 자만도 없고 자신감 키우기 프로젝트 한번 해볼까? 좋아요. 네, 이렇게 제가 직접 쓰는 프로필과 인터넷에 써있는 저의 프로필. 네, 오늘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로시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로시에 대해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새해가 되길 바라면서 로시는 또 다른 재미있을 수도 있는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루밍 안녕! 유튜브 구독자님들 안녕! 파이팅!